오늘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이 당정은 발행 규모를 5조 5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고 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를 보였는데요. 그 온누리 상품권, 이 정작 현장에선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산 쏟아붓기 전에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백승우 기자 고발합니다. 방금 우체국에서 산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죠. 그런데 기존에 발행된 상품권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곳이 많아 발행 규모만 늘릴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지하 상가. 위스키를 다른 곳보다 약 10% 싸게 살 수 있어 위스키 성지로 통합니다. 할인의 비결은 바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기류는 괜찮나요? 종이 상품권은 현금 결제처럼 흔적이 남지 않다 보니 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액을 줄여 세금도 덜 낼 수 있는 겁니다. 종이로 받아야 될게 종이로. 모바일 안 되고 종이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게 신고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 되고. 현행법상 주류 판매점에선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지만 단속의 눈을 피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주류 판매점 6곳 모두 마찬가지.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신고한 뒤 수립하는 불법 영업도 횡행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가맹 제한 업종을 줄이기로 했지만 주류는 여전히 제한 업종입니다.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선 온누리 상품권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거 좀 받아줘야 되겠는데요, 상품권? 아시잖아요, 우리 상품권 바꾸기 힘들다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도매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는데 무작정 상품권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점포에서 나온 온누리 상품권 뭉치입니다. 이 사흘 만에 250만 원어치가 쌓인 겁니다. 당신 이거 안 받으면은 딱 거래 안 할 거야. 뭐 그렇게도 심지어는 나오니까. 이렇게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대부분 깡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현금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절 방안은 되지 못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 부정거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백수호입니다.